안녕하세요. 이웃집 트레이더 구보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 또 장기 투자자에게 어울리는 비상장 기업 투자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1994년도 이제 박찬호 선수가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면서 엄청난 몸값이 상승이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시장도 상장을 하는 거는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는 거랑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메이저리그 전에는 마이너리그하고 그 연습생 시절이 있겠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달민족 배달 앱이 회사가 독일계 기업으로 거의 5조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달의 민족은 상장 회사가 아니라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자가 엄청 돈을 벌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네이버가 2017년도에 350억을 투자를 해서 이번에 독일계 기업으로 매각될 때 1,800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4차 산업 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장병규, 현재 크랩톤 대표이사죠. 그분이 이제 본 엔젤스 투자회사를 이끌 때 초창기에 배달민족을 3억 투자하셔가지고 3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했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렇고 해외에는 이제 손정의 회장이 알리바바에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켜 가지고 60조 원을 만든 대성공의 기록도 있죠. 무지 많은 이런 사례가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런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본 성공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린 겁니다. 첫 번째, 2012년도에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펩트론이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그때 이제 한 주당 가격이 한 4천 원대였거든요. 엄청 이제 초창기 시절이죠. 당시에는 이제 펩트론이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하죠. 그런 회사에 투자해가지고 2015년 상장 3수만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신청을 했는데 매번 탈락을 하고 3수만에 상장을 해가지고 3만 원 부분부터 이제 실현을 했죠. 최고가는 한 얼마까지 갔냐? 한 4만 2, 3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2015년도에 이제 제가 또 펩트론을 수익하고 파맵신에 또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초창기 이제 3만 한 5천 원부터 투자해가지고 상장 탈락을 해서 이 회사가 한만 2천 원까지 빠집니다. 그래도 계속 추매를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도 상장 3수만에 상장을 해가지고 2018년 11월에 상장 성공을 해서 6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에 이익 실현을 한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2015년도에 IQO란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한 3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해서 2018년 상장했을 때 공모가 6만 5천 원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2018년 한 7월 달에 상장했을 때 이익 실현한 성공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2018년도에 지금 KOTC에서 가장 핫한 비보존이란 비상장 기업을 17천 원대에 투자를 해서 2018년 KOTC 시장에 이제 등록하면서 이 기업이 3만 5천 원부터 이익 실현을 했는데 최고가 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비보존이 최고가 한 8만 원 찍었었죠. 8만 원 이상 찍었다가 임상이 이제 1차로 실패하면서 다시 이제 지금 현재 3만 원대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웃집 트레이더도 성공한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 안돼 가지고 생략을 하고 이렇게 성공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잘 투자하시면은 최소한 100%에서 뭐한 2, 300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한
700%, 800% 정도 됐었죠. 엄청난 수익률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회사의 상장은 거래소 메이저리그 합격과 같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코스피 상장한 센트럴 모텍이라는 회사인데, 요 센트럴 모텍이 어제 상가 갔습니다. 아, 요 회사가 가장 핫하죠. 요 회사는 이제 테슬라 모터스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비상장 기업에 여러분들이 좀 저평가일 때 투자하셔가지고 상장 시에 수익 실현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장 전에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요 코넥스 시장이라고, 요거는 이제 정부에서 코스닥이나 또 코스피 오기 전에 한 단계 거치기 전 시장이 코넥스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요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란 요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종목이 요 비보존이란 종목이 가장 핫하죠. 얼마 전까지 이제 임상 성공을 해가지고 2상은 성공을 했는데 3상은 실패해가지고 아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비보존이라는 회사를 저는 벌써 2년 전에 17,000원대에 투자를 해서 35,000원부터 5만원 갈 때까지 요 KOTC에서 수익 실현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8만원에서 떨어져가지고 38,3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요 KOTC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HTS에서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이제 요 코넥스도 HTS에서 거래하실 수가 있고요. KOTC도 여러분 거래하시는 HTS에서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간 거래 시장이 있는데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요 이제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시고 또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카카오에서 카카오 자회사인 두나무에서 이제 요 앱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증권 플러스 비상장이란 앱인데 요 회사에서 이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현대 오일뱅크도 투자하실 수가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 바람의 나라, 또 크랩톤, 또 LG CNS, 현대 삼호중공업, 카카오 게임즈, 또 한국증권금융, 바디프렌즈, 에이프로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 증권 플러스 비상장 앱에서 바로 사기 당하지 않고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 보시면은 이제 종목별로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매매냐면은 종목을 클릭하시면은 요 게시판에 보시면 팝니다, 삽니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화면세죠. 뭐 온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요 매물을 보시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제 거래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증권 플러스 이용하시려면은 이제 삼성증권하고 요 회사가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여러분 이제 HTS 거래하듯이 좀 비슷하게 거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문하기 확인 누르시고 거래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산38 사이트는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고 사기당할 염려가 있는데 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 사기당하지 않고 바로 가격만 이제 맞으면 매매를 할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인 거죠. 여러분 요런 거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이제 상장 방식은 뭐 일반 상장 방식이 있고 또 특례 상장, 요거는 이제 적자 회사들이 기술력으로 상장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바이오하고 또 테슬라 상장, 뭐 성장성 특례, 사업 모델 특례 요런 방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비상장 기업 선정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스타 장외 주식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와우스타co.kr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이제 사이트가 나옵니다.
요거를 잠시 키워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도 있고 뭐 P2P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요 TV 동영상 있죠? 요 TV 동영상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요 TV 동영상. 저도 요 동영상을 보고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전기차 충전기 기업 시그넷, 뭐또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기업 페이게이트. 그다음에 플라즈마 활용 금속 분말 제조기 이노파우더, 장내 미생물 활용 신약 개발 기업 HEM, 이런 식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상장한 매드팩토도 여기 있네요. 암 미세 환경 조절 항암제 개발 업체 매드팩토, 유틸렉스도 카티 치료제, 요것도 이제 상장한 회사죠. 이런 식으로 요 기업 들에서 상장 전에 미리 이제 상장이 가능한 종목들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 기업을 이제 선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일부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주주로서 이제 주주총회도 참석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제 대표이사하고 이야기도 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은 좀 확신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뉴스 검색을 통해서도 어떤 벤처 캐피털이 투자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벤처 캐피털 투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뭐 최외 진단 기업 엔젠바이오에 벤처 캐피털이 120억을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벤처 캐피털은 전문 투자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중에서 종목 선정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의 장단점을 보시면 장점은 장외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이너리그에 박찬호 선수가 상당히 저평가였지만 메이저리그에 등장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이 비상장 기업이 상장 통과를 해서 장내 상장을 하면 이제 고수익을 달성할 확률이 높은 거죠. 단점도 있습니다. 투자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보시고 직접 기업 탐방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탈락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상장 통과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 번 상장 심사를 통해서 재수 삼수해가지고 상장을 하니까 그런 게좀 단점이고 투자 팁을 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업에 먼저 투자한 투자사가 좀 이름 있는 투자사인지 아니면 명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이 되겠죠. 제가 이제 성공한 팜앱신도 보시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 업체인 노바티스에서 투자를 했었고요. 미국의 이제 벤처 캐피탈 오비메드에서 투자를 했었고 우리나라 제약회사 녹십자 유한양행에서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비상장 기업을 투자해야 되냐? 요 스타트업 기업은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투자 기간이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지금 한 10년 됐잖아요. 그 초창기에 투자한 본 엔젤스 3억이 3천억 됐는데 그거는 이제 복불복이라 우리 일반인들이 하기 어렵겠죠. 손정희 회장도 알리바바에 200억 투자해가지고 15년 만에 60조 벌었지만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어렵죠. 우리는 이제 상장 전한 1년에서 3년 전에 중위험 중수익을 노리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전한 거는 상장 바로 직전에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좀 가장 안전하지만 좀 수익이 적겠죠. 요 중수임 제가 했던 거는 요 중간에 상장 전 1에서 한 3년 전 3년 보고 투자한 것들 이제 100에서 뭐 많게는 7, 800% 나왔지만 프리 IPO 기업들은 투자하시면은 적게는 뭐한 20%에서 잘해야 뭐한50% 정도 수익이 나는 거겠죠. 자, 그럼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가? 예,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선두 기업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10년을 내다보면 4차 산업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고, 또 고령화 사회, 제약 바이오 기업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비상장 투자 시에는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고 정보가 많이 부족하니까 최대한 조사 분석 후에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 간 거래하실 때는 또 사기 거래 특히 주의하시고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께 열공하셔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